자, 보시면 정말로 검색 사이트별로 되게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최적화된 블로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키워드 찾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 사이트 7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전부 모두가 각자의 장점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작성하실 때, 키워드를 잡을 때에 너무도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 주세요. 키워드 검색 사이트별로 해당 사이트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키워드 검색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7가지를 모두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정도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키워드 검색 사이트 7가지입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맞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것을 PDF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메일로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7가지 목록의 장단점 있는 파일을, 문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사이트 중에서 두 가지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이용한 검색이 있고요. 또 데이터 랩을 이용한 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가지고요. 좀 이따 영상에서 간단히 이 사이트들의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길지가 않아요. 4분,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끝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잡는 법은 이번 영상 이후에 다음 영상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3주차 되어가는 제 블로그에 평균 방문객 수가 한 500여 명 되거든요. 제 블로그가 최적화되면서 포스팅된 글들이 상위 노출되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실제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또 키워드를 적용하고 그 키워드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요, 우리가 검색 키워드 레벨들을 설정할 때 보통 검색 키워드, 그리고 검색 수, 클릭량, 뭐 기간,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조합해서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그리고 또 블로그의 최적화를 위한 시작 단계로 검색 사이트, 우리들이 또 유용하게 사용할 검색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사이트 7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히 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키워드 마스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워드 마스터는 블로그 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순위의 제목과 설명을 참고해 보면서, 파란색 글씨로는 제목이고 그 밑으로 검은색 글씨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정한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서 제목하고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위에 메뉴 웨어리스 포스트에서 나의 블로그라든지 또 나의 포스팅 상태를 체크해 볼수 있어서 나의 지금 블로그 상태가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아이템 스카우트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는 카테고리, 키워드, 랭킹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상품 수라든지 경쟁 강도, 클릭 경쟁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한눈에 볼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블랙키입니다. 블랙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랙키는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라든지 키워드 포화 지수, 예상 검색량, 조건별, 또 검색 유입량,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다양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 정말로 검색 사이트별로 되게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워드 검색 사이트는 키자드입니다. 키자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키워드 마법사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연관 키워드, 자동완성 키워드, 그리고 다음이나 구글의 자동완성 키워드까지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법사 부분을 잘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키자드 이 사이트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사드는 여러분들의 키워드 선정에 헬스 사이트라 생각이 됩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검색 사이트 다섯 번째로는 셀퍼입니다. 셀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셀퍼 같은 경우에는 좀 한눈에 보기 되게 편합니다. 키워드 그리고 뭐 검색수, 상품수, 이렇게 비율 같은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별, 키워드별, 검색 키워드에 관계된 여러가지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네이버의 데이터 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양한 주제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점은 급상승 검색어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상품이 어떻게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또 연령대, 기간별로 다양한 옵션들로 여러분들이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데이터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에서처럼 여러가지 그래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키워드 네이버 광고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시스템은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월간 검색수라든지 뭐 클릭수 이런 여러가지 비율들, 리포트, 통계를 제공받으면서 키워드 광고 집행을 하는 여러 사업장들에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물론 다양한 광고 정책을 가지고 캠페인을 설정하면서 캠페인식으로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좀 복잡한 설정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단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 검색어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검색 사이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점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키워드 선정에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정리한 내용들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